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올 한 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이전보다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정말 실감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일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달라고 구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살아갈 일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거하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고 답답하고 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2022년 이렇게 한 해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문제도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믿기보다는 그저 숨어서 조용히 다른 사람 몰래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도 감격도 그리고 간증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아주 지체가 높은 관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분도 참 높은 신분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조금 꺼림직하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꼭 니고데모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가 도대체 어둠을 더 좋아하느냐,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이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빛보다 어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래 믿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많은 성도들이 드러내고 믿기보다 그냥 숨기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말 꺼내면 손해볼까봐 부담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자기에게 주목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믿자는 건 아닌데 그냥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간증도 없고 역사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징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은 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혼자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고 손해보는 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겪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표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된 걸 말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둘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영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 다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화납니까? 실제로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부흥의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주제 때문에 교회 부흥에 안 온 젊은 교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는데, 이번에 부흥에 가면 죽는데, 그래서 안 온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에는 엄청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이제 나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건가 봐. 이제 나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 건가 봐.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당연하지 뭐.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사는 삶이 달라지는 것.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따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텐데 너무 애매해.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냥 성경책이나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좀 한번 확 만나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0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니,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어디가 더 큰 은혜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 동일기 나눔방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교회 안에 말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일기를 서로 나누면 그거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빛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살 게 있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는 못하시지만 우리보다도 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든 직장에 혼자 있든 길거리에 혼자 가든 어느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있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이게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기를 원한, 그러니 답답한 거죠.
우리 주님이 더 답답하신 거죠. 이제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남 몰래 믿으려고 그러고 숨어서 믿으려고 그러고 감추고 믿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빛 가운데 나왔다고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숨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편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간증해 주신 성도님이 여기 간증자로 쓰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지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숨어서 사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살아요. 어둠 속에 살면, 그러다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주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나요?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살벌하던 순간에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였던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니고데모도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말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 제가 선한목재교회 부임에 와서 선한목재교회 교세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저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제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꼭 일치할 수만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교회는 점점 부흥성장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설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면서 입원해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병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 마음속에 마음에 늘 걸리는 문제였는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해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선교 단기 선교팀의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뭐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었어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고 또 어려운 사람 의료 선교하려고 간 일이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가 잘 견뎌나가고 있었는데 아 그때 유명한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병원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시 생각이 나는 것. 설교하는 것과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너무 두려웠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설교단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정직한 태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제 육신과 제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걸 꾸준히 쓰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유리 거울 속에 유리 그릇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제 삶을 다 아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좀 숨고 싶은 때도 있고 교인들이 모르는 가운데 좀 저도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 순간도 솔직히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제가 시작을 해놓고 제가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겠더라.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기에 쓸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기에 쓸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하는데 이거 일기에 쓸 수 있냐? 아유, 이건 일기에 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거짓으로 일기를 쓰던 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지난 11년을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 세월이었지만 한 가지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죄와 유혹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 체험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나 죄와 유혹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나를 지킨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한 게 뭔지를 놀랍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눈을 떴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은 빛이세요. 그런데 숨어서 믿고 감추고 믿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은 처음에는 그 일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그 차원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놀라운 삶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증거돼요.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불씨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마다 다 남은 세월이 다르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빛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결단을 주시기를, 그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